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방금 또 인사 이야기했는데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파행 치달았고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보이콧 상황이잖아요.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최형두 국민의힘 국무총리 인사청문 특위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보이콧에 나선 건데 어제 일단 현장 분위기부터 좀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했다는 것 자체가 단정적인 표현이고요. 이건 정말 그쪽의 인사청문위원들 해대도 너무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객관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말씀드리면은 예. 자료 요청 건수가요, 역대, 예컨대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총리 청문회 때 요구했던 건수보다 4배가량 많습니다. 그때 모두 300건 안팎이었는데, 예. 지금 뭐 1100건이 넘습니다. 1100건가량 되고, 이 응답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한덕수 후보자가 공무원이 된 뒤, 그러니까 50년 전에 사무관으로 임용된 뒤 봉급 명시서 전체. 다음에 40년 전에 타계하신 선친의 부동산 거래 내역. 예. 다음에 뭐 20년 동안 저 공항에서 했던 면세품 내역. 공항에서 했었던? 공항에서 샀던? 공항에서 샀던 면세품 내역 등등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그리고 지난 어제 그 강병원 간사께서 오셔서 이제 부동산원에 보면은 본인의 거래 내역을 다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데 예.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서 못 보게 돼 있더라. 그래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거래라는 것은 이분은 평생 1주택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집을 사고 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쟁점되지도 않는데 예. 그 부동산원에서 본인 동의가 없어서 볼 수 없다 그래서 본인 동의 해줬습니다. 이런 이제 자료 제출에서도 불성실을 이유로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주장일 뿐이고요. 예. 사실관계와 다릅니다. 또 하나는. 평생 사고 판 적이 없어요? 네. 평생 사고 판 적이 없어요? 다른 아파트나 뭐 이런 거. 한 채밖에 없죠. 예. 지금 뭐 나와 있습니다. 그건 다 확인되고요. 만약 그게 KBS 보도에서는 예. 부인이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를 사고 팔았었던 게 보도가 됐었는데. 그건 확인해보면 될 테고요. 예, 예, 예. 집에, 그럼 이게 지금 그, 임대를 주었던 예. 임대를 주었던 집이 한 채 있고 예. 그 집을 산 적이 없다고 부모 부부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다 같이 합산되기 계산되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예, 그 한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분명한 그, 그 검증이 있을 테고요. 예. 있을 테고 예. 또 예. 있을 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역대 총리 후보자 인준청문회가 도입된 뒤에 21일에 다 마쳤습니다. 법적으로. 왜냐하면 총리가 인준청문회를 마쳐야 그 다음 절차들이 다 진행됩니다. 새 정부 출범이라는 것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 두 달 이내에 한 50일 이내에 촉박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부에서나 아무리 양당, 여야 양당 간의 대립이 급격화되었어도 20일, 딱 한 번은 21일째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문청 보고서를 채택하느냐 하는 시간은 또 별도의 문제고 표결까지는 이제 별도의 문제입니다만 네. 그러나 어느 경우든 표기를 위해서건 또는 청문 보고 채택을 위해서건 또 후속 인사를 위해서건 모두 20일 내에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일 날 그래서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 민주당이 당초 우리는 20일쯤 하자고 그랬는데 예. 마지막 날 하자 그래서 어제 오늘 이렇게 양일간 잡았던 것이고 그리고 또 정인들을 다 바쁜 사람들 다 이렇게 정인을 출석하라고 요구를 또 정서를 보냈던 것이고 예. TV 생중계도 다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그걸 돌연 하루 전날 밤에 이렇게 예. 미루어버리면은 이 총리 청문회 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 점을 참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제 전달이 됐고요. 그 네네. 저 팩트 확인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 뭐 그 KBS 취재 결과 제가 했던 말은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부인 최 씨 명의로 여의도 3부 아파트 28평, 24평을 잇따라 두 채를 매수를 했었고요. 후보자 그게? 예, 후보자가 30살의 역삼동 33평
경영학부장을 강남 입성했고 하버드 유학 시기에 34살 압구정 현대아파트 48평 매수. 이게 KBS 단독 보도로 나갔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예. 예 그렇게 확인이 된다면 예, 예, 이미 예.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어떤 부동산론에 그래서 또 다른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만일 그게 후보자가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거짓말은 또 문제다. 별도의 문제고 심각한 맞습니다. 문제죠.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따지겠습니다. 따지는데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 후보자가 지금 그 강북의 집 한 채, 그 한 채 외에는 그걸 임대를 주고 다른 집에 살고 또 외국 근무를 하고 했었지, 그 집을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를 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저는 예. 들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건 그 문제의 차이가 있다면은 그걸 예. 검증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원에 그 이제 그걸 볼 수 없다 그랬는데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런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민주당 간 저 청문위원들로서는 그걸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 간절히 정말 호소합니다. 와서 예. 이제 잘못된 건 잘못된 것대로 정말 따져 물어야죠.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일부 주장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일부 예. 주장 중에 이제 김앤장 예. 활동 내역이랄지 네네. 후보 자 배우자의 그림 판매 내역 이런 거는 국민들도 관심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림 판매 내역에 대해서는 이게 예. 그림 판매 내역이 왜 드러났냐면은 다 세무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 신고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은 몰랐겠죠. 예. 그림 판매 내역이 후보자 배우자의 세금 신고 내역이 있으니까 나온 것이고 만일 후보자가 배우자가 그 신고 내역 이외에 뭘 팔았다 그런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 책 팔고서 또 고백 저 그걸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후보자가 서울대 미대를 나오고 나름 중견 작가로서는 저 미술 쪽에서는 이름이 좀 알려져 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직을 남편이 가족이 공직을 하니까 예. 그림을 그렸지만 일제 판매를 하지 않았고요. 예, 그런 점은 뭐 명명백백하게 사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만일 이 밝히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내역이 있다면 그건 따지면 되고 지금 그 그림이 그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본인이 신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이게 앞으로 일정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일정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이렇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한다고 여기에 어떤 있는 정치적인 계산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국민의 그 저희가 예. 계산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게 파행시키면은 새 정부 출범에 막대한 차질이 이제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대통령 취임 전에 정시 총리 후보자가 확정이 되어서 예. 총리실장 그러니까 저 국무조정실장하고 이 내각을 새롭게 꾸리기 위한 지금 더욱이 책임 총리제를 하겠다고 당선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조차도 한덕수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서 장관을 임명했고 후속 장관들도 차관 임명권을 다 가지도록 해서 부처와 내각이 총리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려놨기 때문에 이게 이전 정부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맞춰줘야 되는데 예, 그 자체에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그 자체를 파행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제출만 보더라도 지금 자료 제출도 높습니다. 100건에 가까운 자료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습니다. 했고 과거에 정세균 총리 당시 후보자 당시에는 그 제출률이 한 50%를 조금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청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이분이 여러 차례 청문회를 거친 분입니다. 특히 국무총리로서 노무현 정부 당시 참여정부 당시 국무총리를 하실 때는 저희 당도 혹독하게 검증을 했고요. 그래서 또 그동안에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회의록 일체를 달라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예. 참여정부라는 것은 민주당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민주당 정부 당시 회의록이 왜 청문회에서 문제가 되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그걸 왜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면서 그걸 이유로 자료 제출 부실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은 새 정부 출범을 위해서 또 새 정부가 당면한 어찌됐거나 정부가 국민들이 선택한 정부이고 또 국회 내 제1당인 사실 책임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 함께 이끌어 주셔야 될 정부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새 정부는
물가, 금리, 또 뭐 환율,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한 국내외적인 새로운 통상 환경, 글로벌 네. 공급망의 혼란 이런 것 등에서 굉장히 이른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나쁜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퍼펙트 스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 부채도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의원님, 국가 부채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두 가지 네, 정도 질문이 남아 있어서 지금 시간은 없고 제가 그 총리 후보자 청문회와 혹시 장관 후보의 낙마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나요? 혹시 국민의힘이 그게 또는 민주당이 연계돼서 뭐 국민의힘의 간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이제 외부에서는 그런 추측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전부 개별 사안입니다. 개별 사안이다. 청문위원들도 여야 청문위원들도 되면은 무조건 부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재 요점은 아마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 저희들은 민주당 총일 당시에 도덕성 검증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검증을 해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른바 그 능력 검증 그리고 지금 도전한 우리 국가가 도전한 위기와 이런 도전에 대해서 그걸 극복하거나 그걸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능력 검증을 할 것이고요. 리더십 검증을 할 것이고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도 민주당이 주로 도덕성 검증에 초점 맞춘다면은 저희들도 심각한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새롭게 새 정부가 구성하고 있는 각 부처의 이런 현안, 도전, 과제 이것들을 당신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느냐 후보자 당신이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느냐를 주로 따져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개별적으로 좀 관심이 다른 사안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국민들을 이기는 저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을 이기는 국민의 힘이 될 수가 없고요. 또 여야 모두 다 국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거스리겠습니까? 국민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여기까지 국민들이 하겠습니다. 이런 장관으로는 우리가 국가 처한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다면 최영두 국민의힘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위원회였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